정연요양병원? 왜요? 며칠 전에 받은 문자야. 심상찮은 문자여서 전국의 정연요양병원을 검색해봤지만 그땐 별다른 걸 찾지 못했어. 근무전 선배님, 너, 나 우리 셋만 알고 있는 내용. 8월 3일 선일정신병원. 8월 3일 선일정신병원이에요. 선일정신병원 거기 가면 안 돼요. 작은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신원 확인 없이도 입원할 수가 있어. 오랜 기간 의식도 가능하다는 얘기지.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돼요. 형사님이 계속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이었어요. 신용카드 한 장 쓸 수 없었을 텐데 15년 동안 어떻게 계속 여기 숨어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. 누군가 조력자가 없었다면 불가능합니다. 조력자. 15년 동안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연락을 안 했을 리가 없어. 어서 오세요. 시계 고치러 왔어요? 이재한 형사님. 우리 아들을 알아요?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였다. 배터리가 없는 무전기에서 무전이 올 때부터. 그러니까 벌써 실망할 필요는 없다. 이 길의 끝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.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가장 가까웠던 친구와 만나게 될지, 아니면 뜻밖의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. 만약 이재한 형사님이 정말 이 문자를 보냈다면 거기에 가면 위험해요. 알잖아요. 형사님은 8월 3일 선일정신병원에 갔다가 죽임을 당했어요. 형사님은 계속 그 무전기를 갖고 있었어요. 우리와의 무전은 끊겼지만 또 다른 누군가와 무전이 닿았을 수 있습니다. 예전처럼 미래의 누군가와 무전이 닿았고 그 미래의 누군가가 2월 5일 정연요양병원에서 위험한 일이 생길 거라고 경고를 한 걸 수도 있어요. 아니, 그 반대일 수도 있어. 선배님은 그 얘기를 듣고도 선일정신병원에 갔어. 우리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냈을 수 있어.
한 사람의 의지로 시작된 무전. 그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가 내게 가르쳐준 한마디.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. 거기도 그럽니까? 돈 있고 댁 있으면 무슨 개망나니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? 그래도 20년이 지났는데 뭐라도 달라졌겠죠? 죄를 지었으면 돈이 많건 백이 있건 거기에 맞게 죄값을 받게 해야죠. 그게 우리 경찰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? 나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.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갑니다. 형사는 안눈 팔면 안 되는 직업이다. 진짜 잘못을 바로 잡아야 과거를 바꾸는 거고 미래도 바꿀 수 있어. 포기하지 않는다면 절대 처벌할 수 없을 것 같던 권력을 무너뜨리는 일도, 16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사람을 만나는 일도 가능할 수 있다. 포기하지 않는다면 희망은 있다. 끝에